뭔가 미안함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래서 아빠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고 하는 것도 아직 대보면 해소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남아 있는 걸로 느껴지고, 그런 남아 있는 감정들이 또내 삶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는 이제 그 모습만으로, 인간적인 모습만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지금 영혼으로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또그 여정을 가고 계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런 인간적인 아쉬움과 회한 이런 마음들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길들을 잘 가는 데 있어서 계속 돌아보게 하죠, 우리가. 아빠에 대한 그 마음,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 이런 거 정말 이해가 가요. 저 같았어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술 되게 많이 드셔서 자랑스러운 아버지, 이런 게 아닌 적도 있었어요. 물론 감사한 면도 있었지만. 몸을 벗으셨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계속 된다, 이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혹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마음은 진실과는 좀 달라요.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아버지도 느낄 수 있고, 또 아버지도 계속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많이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에 대한 감사의 말들 자주 해주시고, 아빠의 딸이어서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말들 해주시면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더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시는 데 있어서 수행이나 명상, 호흡이나 절, 혹은 뭐 어떤 것이든 내가 좀더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명상하시면서 빛이 밝아지시면 또 자연히 또 아버지와도 연결이 되어 계셔서 아버지께서도 더 많이 편안해지시고 밝아지실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면서 가장으로서 참 결혼한다는 건참 힘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되게 세팅이 됐다고 했잖아요, 무의식에.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긴 있거든요.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고 나의 결혼관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거. 두 분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깊은 인연으로 인해서 만나신 거고,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큰 대업을 이루신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만나서 자녀를 낳는다는 거. 그렇게 두 분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뭐큰 일을 하신 거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딛고 나왔던 거는, 아, 그건 부모님의 삶이었다, 그건 아버지의 삶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이런 전환. 영향을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나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좋은 영향은 감사하게 받겠지만, 내가 알게 모르게 받았던 그런 무거운 것들, 숙제, 부정적인 상,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게 부정적이어서라기보다는 내가 부정적인 상을 내가 계속 쌓은 것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이 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향해서 가야죠. 나의 삶으로 전환하는 건 온전히 내 몫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신 것이고, 우리가 좀더 알게 모르게 그런 무거운 것들을 받았다면, 이제 나의 삶을 사는 거, 생명을 향해 바라보는 거,